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예. 제가 힐링스테이 교장 황성수입니다. 지난 3월 15일 날 시작한 힐링스테이 제10기 오늘 졸업하는 날입니다. 약간 쌀쌀한 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.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귀가를 하시게 되는데요.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 몇 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직접 자신을 소개하시죠. 네, 그래서. 저는 전북 전주에서 온 양춘순이에요. 나이는 66세고요. 고혈압 당뇨 갖고 계시죠? 고혈압 있은 지가 15년 됐고요. 당뇨약 먹는 지가 10년 됐어요. 둘 다 먹는 약을 쓰고 계셨고요. 예, 네. 두 가지 다 여기 와서 3일 만에 먹은 약을 다 끊었어요. 끊고요. 저기 고혈압 15년 됐는데 약은 세 가지 쓰고 있었고, 예. 예, 당뇨는 10년 됐는데 먹는 약 두 가지를 쓰고 있었는데, 예. 3월 18일 날 다 끊었습니다. 예, 다 그러니까 끊었습니다. 3월 15일 날 오셨으니까 18일 같은 3일 만에 고혈압 당뇨약 뭐 10년 15년 먹었던 약을 다 끊고 요즘은 혈압이 어떻습니까? 요즘은 항상 115에 65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예, 혈당은 아침 직전 혈당? 아침 직전 혈당은요 항상 80에서 9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완치됐네요. 그렇게 오래됐는데. 예, 그 사이에 체중은 얼마나 빠졌습니까? 체중은 7.8kg 빠졌습니다. 7.8kg나요? 예. 그 이제 연세도 66세인데 단기간에 그렇게 이제 많이 빼면 사람들이 혹시 뭐 어지럽다거나 뭐 기운이 없다거나 뭐 다리가 이제 좀 후들거린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흔히 하는데 혹시 그런 증상은 없었습니까? 네, 예, 저는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. 그냥 요즘에 입원할 때 그 어지럽증이 좀 있었다 했죠? 예, 근데. 어지럽증이 많이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. 제가 머리 어지러운 게 그랬는데 여기 와서 현미채식 하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요. 그 뇌 MRI 검사를 해서 뭐 뇌경색도 있다 하셨죠? 예, 뇌경색이 한번 지나갔다고 본인도 보시더라고요. 모르게 지나갔고. 예, 본인 모르게요. 별 후유증은 없으면서 그래서 아마 어지럼증이 있는 게 뭐 그것 때문에 뇌경색 그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네요. 예. 그 7.8kg 빼면서 몸에 뭐 어떤 그 좋은 변화 혹은 뭐 좀 안 좋은 그런 변화 뭐 변화가 있는 걸 좀 한번 말씀. 안 좋은 건 저는 모르겠어요. 안 좋은 건 없고요. 뭐 몸 별 이상이 없이 그냥 무리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빠졌어요. 당뇨가 한 10년 정도 되면은 보통 뭐 손발 저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데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? 발이 저렸었어요. 발이 저녁에 잘 때랑 이렇게 저려가지고 그랬는데 발 저림도 없어졌어요. 또 몸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? 발에 무좀 있었는데 예, 무좀이 없어졌고요. 눈이 항상 침침했었거든요. 안개 낀 것 같이.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. 예, 그렇구만요. 아직도 고혈압 당뇨 때문에 그 이 약을 쓰면은 나을 거라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? 예, 제가 여기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요, 꼭 그렇게 약으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, 여기를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고생하시지 말고. 예, 예. 당뇨가 있으면은 말초신경염도 오고 시력도 좀 나빠지고 그렇습니다. 뭐 이런. 이 경우에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 시력도 좋아지고 발저림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. 저도 아직 23년 동안 현미채식으로 치료를 해봤지만은 현미채식의 그 치료 효과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아직도 이 밝혀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. 저도 지금까지 이제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셨다시피 이런 현미채식의 이런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